인벤터의 소셜 기능에는 전화, 이메일, 공유, 트위터, 문자 메시지 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셜 기능 중에서 카카오톡과 같은 SNS 앱을 통한 메시지 공유 기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텍스트에 합치기 블록을 통해 글자를 합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보겠습니다. 만들어 볼 예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메시지를 공유 컴포넌트를 통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는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SNS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합니다. 이메일, 블루투스, 카카오톡 등앱 인벤터 외부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컴포넌트들과 다르게 외부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클릭하면 공유 컴포넌트가 호출됩니다. 이 컴포넌트를 통해 사용자가 텍스트 상자에 입력한 메시지를 외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꼬림말을 붙여 공유하고 싶다면 공유 버튼을 클릭했을 때 공유 컴포넌트가 호출되고 사용자가 텍스트 상자에 입력한 텍스트와 미리 지정해 놓은 텍스트를 합쳐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 컴포넌트란 스마트폰에 있는 텍스트, 사진, 파일과 같은 데이터를 다른 사람에게 SNS 또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공유 기능은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용자가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이 공유 기능을 지원한다면 데이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앱 인벤터의 공유 기능을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텍스트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미지 파일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먼저 텍스트 상자와 버튼, 그리고 공유 컴포넌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공유 버튼 컴포넌트를 만들어 주고 이름을 변경해 줍니다.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공유 컴포넌트를 소셜에서 추가해 줍니다. 공유 컴포넌트 또한 전화 컴포넌트와 같이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화면 하단에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블록 화면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유 컴포넌트에 있는 블록들 중에서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는 블록을 추가해 줍니다. 추가한 블록과 텍스트 상자 블록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사용자가 텍스트 상자에 입력한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블록을 조립해 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통 블록 중 텍스트에 있는 블록에서 합치기 블록을 추가해 줍니다. 이 블록을 통해 사용자가 입력한 메시지에 꼬림말을 합쳐줄 수 있습니다. 앱 인벤터에서 공유됨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주어 사용자가 입력한 메시지와 함께 꼬림말을 합칠 수 있습니다. 합치기 블록은 앱 인벤터에서 자주 쓰이는 블록 중 하나로 중요한 블록입니다. 네, 이번에는 앱 인벤터의 공유 기능을 활용해 볼 건데요. 공유 기능은 특이하게도 애플리케이션 하나, 즉앱 인벤터로 만든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의 애플리케이션 혹은 뭐 블루투스라든가 공유 기능, 스마트폰의 외부에 있는 공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입니다. 앱 인벤터에서 어떤 정보를 가져와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컴포넌트인데요. 한번 저와 함께 차근차근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떠한 메시지를 공유할 거기 때문에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상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안에 텍스트 상자, 이 컴포넌트를 화면 안으로 끌어다 놓으면 추가해 줄수 있겠죠? 그래서 텍스트 상자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 그다음에 버튼을 눌렀을 때이 텍스트 상자 안에 있는 메시지를 공유할 거기 때문에 버튼 컴포넌트도 하나 꺼내 주세요. 그 버튼 컴포넌트의 이름은 공유를 하는 거니까 뭐 공유 이렇게 정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버튼의 텍스트도 지금 버튼일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를 속성에서 텍스트 내용을
공유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텍스트 상자 1에 입력한 텍스트를 공유 버튼을 통해 뭐 다른 외부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뭐 카카오톡 제일 많이 쓰니까 카카오톡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메일이 될 수도 있고, 블루투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준비가 된 거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공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넣어야겠죠? 공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는 팔레트 안에 보시면은 소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셜을 클릭해 주면은 여러 가지 소셜과 관련된 서비스가 있는데, 이 소셜은 전에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도 썼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공유 컴포넌트를 추가해 주세요. 공유 컴포넌트도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화면 하단에 이렇게 추가된 걸볼수 있고요. 공유 컴포넌트는 별다른 속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속성란에는 공란, 비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했을 때 모든 디자인은 완성이 됐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텍스트 상자 1에 어떤 메시지를 입력할 거고, 공유 버튼을 눌러서 그 메시지를 다른 애플리케이션 혹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록 버튼을 클릭해서 기능을 넣어주기 위해서 블록을 클릭해 줄 거고요. 가장 먼저 공유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무언가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버튼 안에 맨 위에 있는 요 노란색 블럭을 꺼내줍니다. 이 블럭의 뜻은 공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 이하로는 어떠한 블럭을 실행하라라는 뜻이 될 거고, 이 실행되는 내용은 메시지, 입력한 메시지를 공유하라가 되겠죠? 그래서 공유 컴포넌트에 있는 블럭을 조금 살펴보면, 공유 컴포넌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 파일을 공유할 수도 있고, 혹은 메시지와 파일을 함께 공유할 수도 있고, 메시지만을 공유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고, 우리가 쓸 블록은 요거입니다. 텍스트 상자에 메시지를 입력해서 공유할 거기 때문에 메시지 공유하기 요 블록을 꺼내 주시고요.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블록의 뜻은 공유 버튼을 클릭했을 때 공유 컴포넌트를 통해서 메시지를 공유하는데, 공유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요 꼬랑지에 오는 아주 고지않은 블록으로 지정해서 공유하라라는 뜻이 됩니다. 요 뒤에 오는 블록은 당연히 텍스트 상자 안에 입력한 메시지가 되겠죠? 따라서 텍스트 상자 컴포넌트 안에 여러 가지 블록들 중에 쭉 내려서 보면, 여기 텍스트를 가져올 수 있는 연한 초록색 블록 많이 썼죠? 요 블록을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공유 버튼을 클릭했을 때 공유 컴포넌트로 메시지를 공유하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은 사용자가 텍스트 상자에 입력한 텍스트로 공유해라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실제 스마트폰 상에서 어떻게 공유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 1에 여러분이 공유하고 싶은 뭐 아무나 메시지 아무거나 적어주시고, 메시지를 아무거나 적어주시고, 저는 뭐 하이 이런 거 적었는데요. 공유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공유할 방법이 여러 개 뜹니다. 이게 앱 인벤터 외에 어떠한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지금 이 핸드폰에는 뭐 카카오톡이나 다른 SNS 어플리케이션이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데,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뭐 SNS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뭐 라인 메신저가 될 수도 있겠고, 페이스북 메신저, 혹은 뭐 QQ나 위챗, 혹은 왓츠앱 같은 그러한 메신저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블루투스가 있는데, 뭐 다른 전송 방법이 있는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송 방법으로도 공유를 할수 있고, 뭐 구글 혹은 와이파이 다이렉트,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메시지를 공유를 할수 있습니다. 저는 문자 메시지 요걸 한번 개통이 되지 않았지만, 요걸 한번 눌러서 한 번만 이라고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문자 메시지 안에서 입력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제가 입력한 앱 인벤터를 통해 만든 애플리케이션에서 텍스트 상자에 입력한 메시지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문자 메시지 수신인을 입력을 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은 제가 입력한 메시지가 공유가 되겠죠.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혹은 채팅방을 정해주면은 그 채팅방에 바로 메시지가 공유가 될 겁니다. 그 메시지는 사용자가 텍스트박스 1에 입력한 메시지가 되겠죠. 근데 보통 공유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공유가 됐는지 정보를 나타내주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렇게 하이라고만 입력했지만, 이 하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하이라고 공유된 게 아니라 뭐 하이하고 짝대기, 뭐 어디 어디서 공유됨, 어디 어디에서 포왔음,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꼬린말이 그 이제 그런 것들을 꼬린말이라고 하는데, 꼬린말을 붙여서 공유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앱 인벤터 화면에 블록에 들어와서요.
요 블록에다가 어떤 블록을 추가해 줄 건데, 이거는 굉장히 자주 쓰이고 필요한 블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공통 블록 안에 텍스트, 글자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텍스트에 있습니다. 뭐 텍스트 블록 안에 글자를 합치거나, 뭐 길이 비교하거나, 다듬거나, 뭐 포함되는 걸 찾거나, 분할하거나, 교체하거나, 텍스트를, 그러니까 즉 글자를 뭐 강화할 수 있는 모든 블록이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는 이 중에서 합치기 블록을 이용하겠습니다. 합치기 블록, 이 블록을 이용해서 넣어줄 건데요. 어떻게 넣어줄 거냐면은 이 메시지에 있는 텍스트 상자 텍스트 가져오는 블록을 잠깐 빼주시고 이 합치기 블록을 넣어줄 거예요. 합치기 블록은 말 그대로 글자를 합치는 블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텍스트를 여기다가 헬로 라고 적고 밑에다가 월드라고 적으면은 이앱 인베터상에서는 헬로라는 단어와 월드라는 단어가 떨어져서 입력이 됐지만 결과로 출력되는 거는 헬로와 월드가 붙어서 출력이 되는 그런 거볼수 있는데 잠깐 보여드리면 네, 스마트폰에서 요뭐 하이라는 단어는 필요가 없겠죠? 하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을 거고 공유 버튼을 누르면은 요 합치기 블록을 통해서 만든 헬로와 월드가 어떻게 합쳐져서 공유가 되는지 볼 텐데요. 스마트폰에서 공유 버튼을 누르면 아까처럼 그냥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헬로와 월드를 따로따로 적었지만 스마트폰 상에서는 헬로와 월드가 합쳐져서 작성된 걸볼수 있고요. 이 이유는 합치기 블록을 통해서 헬로라는 단어와 월드라는 단어를 합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요거를 응용하면은 꼬린말도 쉽게 만들 수 있겠죠? 다시 인벤트로 돌아갈 거고 블록에서 요 헬로 월드 중에 헬로는 빼버리고 요 앞에다가 텍스트 상자에 입력한 텍스트를 가져오기 위해서 아까 잠깐 빼놨던 블록을 넣어줄 거고요. 뒤에다가는 꼬린말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꼬린말은 한칸 띄고 짝대기 한칸 띄고 뭐앱 인벤터에서 공유 됨뭐 이렇게 적어줄까요? 이렇게 적어주면은 어떠한 글자가 오든 간에 사용자가 어떠한 글자를 텍스트 상자에 적든 간에 뒤에는 짝대기 앱 인벤터에서 공유됨이라는 글자가 따라 붙기 때문에 어느 어플리케이션에서 공유됐는지 쉽게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제가 여기다가 하이라고 적고 공유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공유 버튼 누르면 다시 한번 메시지로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저는 하이라는 것만 스마트폰 상에서 텍스트 상자에 입력했을 뿐인데 뒤에 짝대기 앱 인벤터에서 공유됨이라는 꼬린말이 붙은 걸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꼬린말을 통해서 어떠한 경로로 공유가 되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공유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공유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합치기 블록입니다. 이 합치기 블록은 정말 정말 자주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겠고, 합치기 블록의 위치는 글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 블록 안에, 텍스트 안에 있다는 것, 이것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지 앱 인벤터의 공유 기능 활용하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유 기능이란 스마트폰에 있는 텍스트, 사진, 파일과 같은 데이터를 다른 사람에게 SNS 또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공유 컴포넌트란 공유 기능은 문자 메시지 컴포넌트와 유사하지만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메시지 기능처럼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용자가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이 공유 기능을 지원한다면 공유 경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변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